자, 보자. 이게 2018년 4월에 고3 학평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니체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니체의 견해부터, 그리고 A에 대한 니체의 견해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당연히 홉스의 견해, 그리고 루소의 생각 이해한 다음에, 니체가 생각한 것. 그러니까 이 지문의 주인공은 니체라는 건알 수가 있죠. 홉스, 루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니체는 뭐예요? 홉스와 루소가 그들이 지향하는 인간 삶의 방향성을 규정하기 위해 인간의 도덕적 가치 판단만으로 자연의 개념을 규정했음을 비판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선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선지를 한번 보면서 그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풀리면 제일 빨리 풀리는 건데, 간단하게 흐름만 파악한 다음에 이 선지에서 뭐라고 하죠? 어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뉘앙스라 그래야 되나요? 뉘앙스가 다른 것을 찾을 수 있느냐? 뉘앙스가 다른 게딱 하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읽어보시면은 다섯 개 전부 다 특별히 얘만 정확히 다른 뉘앙스라고 말할 수 있는 녀석을 딱 판별해 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보면 이렇게 일단 읽어보시면. 여기서부터 읽어보면 되겠네요. 자, 니체는 뭐 이런저런 뭐 생각,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보시면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 대한 니체의 생각을 봐줘야 되는데, 전부 다 보고 외워가지고 하면은 솔직히 풀기가 힘드니까 찾아주시는 겁니다. 일단 봅시다. 이성의 최고의 가치, 요 파란색으로 밑줄 친 녀석들이 여러분들이 보면서 찾아주셔야 되는 애들이에요. 이성의 최고의 가치, 그리고 자연을 해석과 가치 판단의 대상, 그리고 인간 도덕에 의해서 인간에게 지배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이 벌어지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분리, 그리고 활력이 넘치고 풍요로운 자연의 일부분인 인간이 스스로를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면 되겠는데, 이런 말이 있는지를 일단 찾아봅시다. 이성의 최고의 가치, 이성의 최고의 가치. 찾아줘야 됩니다. 찾아줘야 됩니다. 니체는 도덕이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인간을 다른 생명체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본다. 그 결과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 이성의 최고의 가치가 부여되어 비롯한 결과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지배적인 것이 되었네요. 그리고 인간이 자연을 해석과 가치 판단의 대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3번, A는 도덕에 의해서 인간에게 지배적인 사고방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요거 봐봐. 3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요 앞에 있어요. 도덕이라는 이 단어. 1번 선지랑 생각하는 게 똑같죠? 1번 선지는 인간의 이성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서 그 결과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드러났다. 그리고 뭐 어떻게 됐다고? 3번 선지는 도덕이 인간의 이성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을 지배적인 것으로 했다. 같은 말이죠. 1번, 3번은. 그리고 4. A는 끊임없이 경쟁이 벌어지는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분리. 인간은 자연과 자신, 분리. 여기. 그리고 그러면은 얘네 다 있으니까 얘가 맞겠네요. 얘가 있는지 볼게요, 일단. 보시면
니체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연에 넘치는 활력을 되찾아 삶을 고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느냐? 보시면은 여기에서 끊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과정, 이 지금 여기서부터 읽어온 이 과정, 요 서술이 어떻게 된다고? 인간이 지닌 본능을 따르는 활력이 억압당하고 축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래서 니체는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 대한 견해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이 요렇게 5번 선지 설명 나온 대로 어쩌고 저쩌고 방법이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5번 선지인 거예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 끄는데, 여기로 이렇게 끄는 다음에. 그리고 여기가 바로 5번 선지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4번까지는 전부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 대한 견해인데, 5번 선지는 인간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견해의 근거이기 때문에 5번 선지는 잘못된 거를 말한 거예요. 근데 뉘앙스를 찾아보려고 하면 뉘앙스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뉘앙스를 찾으면 금방 풀리는데, 그렇게 안 풀릴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주시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